안녕하세요. 사찰벽화에 얽힌 이야기 하세빈입니다. 사찰벽화에 얽힌 이야기에 소개될 첫 번째 사찰은 삼보사찰 중 하나인 법보사찰 해인사에 그려져 있는 많은 벽화들 중 대적광전에 그려져 있는 벽화로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해인사 창건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벽화입니다. 오늘 준비한 사찰벽화에 숨겨져 있는 불교 이야기 시작할게요. 가야산 해인사 건국설화의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양무제 때 지공 화상께서 임종의 동국답상기라는 책을 제자들에게 건네주며 내가 죽은 후에 신라에서 두 명승이 찾아와 법을 구할 터이니 이 책을 전하라 유언하시고 열반하셨습니다. 이후 신라에서 순흥스님과 이정스님이 와서 법을 구하자 지공 화상의 제자들이 반기며 스승의 유언을 말씀드리고 동국답상기를 전했습니다. 두 스님은 감격하여 지공화상의 탐묘에 찾아가 사람에게는 고금이 있을지언정 진리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다 하는 가르침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법문을 청하였더니 탑 속에서 지공화상의 모습을 나타내어 두 스님의 구도심을 찬탄하고 의발을 전해주며 너희 나라 우두산 서쪽에 불법이 크게 일어날 곳이 있으니 그곳에 대가람을 창건하라 하시고는 다시 탑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고국 신라로 돌아온 두 스님은 바로 우두산을 찾았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산세가 빼어난 곳에 자리를 깔아 선정에 들었더니 문득 이마에서 광명이 발하여 하늘로 뻗어올랐습니다. 벽화는 이후에 펼쳐진 이야기로 그려졌는데요. 신라 제40대 애장왕의 왕후께서 몹쓸병을 얻어 백방으로 약을 써봐도 효험이 없자 신하들을 널리 보내어 도승을 구하게 되는데 한 신하가 우두산 근처를 지나다가 하늘에 뻗어오르는 신령한 빛을 찾아 숲길을 헤쳐가니 선정산맥 속에서 방광하는 두 스님을 뵙고 예를 올린 후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내력을 이야기하자 오색실을 내어주면서 실의 한 끝은 궁전뜰 앞에 배나무 가지에 메고 한 끝은 병실의 문고리에 메어두라 일려준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하가 돌아가서 왕에게 사실을 말한 후 두 스님이 시키는 대로 시행했더니 궁전뜰 앞에 배나무가 말라 죽으면서 왕후의 오랜 병이 완쾌되고 소생했다 전해집니다. 왕은 은혜를 크게 느끼고 친히 우두산에 오셔서 두 스님을 찾아뵙고 그 자리에 대가람을 창건하여 신라 40대 애정왕 3년 이모 10월 16일이 가야산 해인사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찰벽화에 얽힌 이야기 법보사찰 해인사 창건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벽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사찰벽화를 통해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재미와 의미까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족, 연인, 아이와 함께 사찰에 나들이 갈 때 가볍고 쉽게 옛날 이야기처럼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